계실까요? 다들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이제 동생이랑 같이 이거 던킨 도넛 이제 새로 나온 메뉴인 에그 샌드라는 이제 에그 샌드 베이컨을 계란하고 이제 그거 샌드위치처럼 되어 있는 거 그거 이제 제가 그 이벤트에 당첨돼가지고 받은 거 교환해가지고 동생 같이 먹어보려고 가만히 앉았어요. 그럼 같이 먹어요. 그럼 동생이랑 같이 맛있어. 동생이랑 같이 그럼 먹어볼게요. 안녕하세요, 혜진.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금 뭐지? 이렇게 했는데 이게 커피가 너무 넘쳐가지고 안 나오니까 좀 쏟아가지고 제가 좀 마셨거든요. 이거는 아이스 아메리카노입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한번 꺼내볼게요. 갖고 와서 바로 냉동실에 냉동실에 냉장실에 넣어놨거든요. 안에는 이렇게 물티슈 하나하고 이렇게 티슈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제 먹으면 이거 그냥 한번 먹어볼게요. 먹기 전에 비주얼 예쁘지? 볼게요. 오, 대박.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오 마이 갓. 흘리겠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다니엘 이거 우리 집 고양이가 낯선 사람 오니까 으으 하게 그것 때문에 내가 말린다고. 자, 저도 한번 먹어볼게요. 그거 다 있어도 되지. 물티슈 안 먹어볼게요. 저희 동생 안 먹어봤는데 먹어보세요. 너무 맛있죠? 이거는 좋은 계란인데 나중에 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맛이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근데 맛이 약간 좀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맛이랑 좀 살짝 다른 맛이긴 한데 그냥 내가 봤을 평범해요. 때요 평범해요. 이거는 맨날 도넛이 아니고 도넛 샌드위치 같아요. 도넛 샌드위치 맞아. 일반적인 맛인 것 같아요. 평범한. 근데 자주 먹고 싶진 않네요.
그냥 가끔씩 어쩌다 한 번씩 먹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자주 매일 먹는 건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더 일단은 여기까지 먹고요. 남은 거는 이제 저희 엄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제가 만약 그거 하면 저는 영상 보일게요. 저희 동생 채널도 좀 많이 시청해주세요. 저희 동생 채널 이름은 이제 이지영으로 되어 있고요. 영어 앞에 영어도 또 같이 이지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동영사 만들고 있거든요. 그 동영상에 올려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